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프리미어리그의 놀라운 사실들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스완지 창단 첫승. 2014년 스완지시티가 창단 최초로 올드트래포드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12년 창단되었으니 100년 만에 승리인 것이었죠. 반대로 맨유는 리그 개막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완지 원정 경기까지 모두 지면서 맨유 팬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사실 스완지가 이처럼 큰 반전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긴 역사에 비해서 대부분을 하부리그에서 보냈던 팀이었기 때문이었죠. 스완지는 2005년 새 구장 건설을 기점으로 변화했고 3부리그에서 서서히 팀을 끌어올리기 시작해 브랜드 로저스 감독을 비롯해 좋은 감독들을 영입하면서 2011년부터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팀이었습니다. 반대로 맨유는 모에스 실패 이후 반할 감독 투자에서 새 출발을 알리던 시기였죠. 그런데 맨유는 42년 만에 안방 개막전에서 패했고 시즌 전체가 말려버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9위는 잉글랜드 감독 우승 영회. 1992년 EPL 출범 이후 총 10명의 감독들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퍼거슨, 달글리시, 벵거, 무리뉴, 안첼로티, 만치니, 페그리니, 콩테, 라니에리, 그리고 최근 가르디올라 감독까지. 이 중에 우승한 잉글랜드 감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리그 전체적으로 봐도 외국인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75%가 외국인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출신 감독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잉글랜드에서 자국 출신 감독에 대한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비 카운티는 창단 135년 만인 2019년이 되어서야 최초의 외국인 감독 코쿠를 선임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1992년 EPL 출범 당시 전체 선수 중 80%가 모두 잉글랜드 선수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8위는 승리의 부적. 2008-2009 시즌 맨유에서 데뷔골을 넣은 데니 웰벡은 맨유 승리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골을 넣은 경기에서 맨유는 거의 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2014년 데니 웰벡이 맨유를 떠나기 전까지 총 29골을 득점을 했는데 그가 골을 넣고도 진 경기는 딱 한 경기뿐이었습니다. 결승골 또한 10회나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 어려웠던 맨유에게 데니 웰벡의 골은 감흥 속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웰벡이 골을 넣은 경기의 결과는 전체 21승 4무 1패였습니다. 데니 웰벡이 많은 찬스를 날려먹고 4개월 동안 득점이 없던 극단적인 기복이 있긴 했지만 아스날로 이적 후에도 놀라운 모습을 이따금씩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스날 이적 첫해 4경기 연속 결승골을 장렬시켰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기 중 친정팀 맨유 경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승골의 사나이 데니 웰벡은 2019년 유로파 스포르팅 경기골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스포르팅 경기골 역시 결승골이었습니다. 7위는 에도의 날. 리버풀은 4월 15일에는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힐스보로 참사 사건과 관련이 있죠. 1989년 4월 15일 리버풀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이 힐스보로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철망이 무너지면서 96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리버풀은 이후 애도의 의미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유니폼 뒤쪽에 희생자 수인 96을 새겨놓았고 구단 엠블럼 양 측면에 횃불 또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성화입니다. 2016년 4월 14일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리버풀 팬들은 수차 96과 꺼지지 않는 불로 선수들에게 큰 의미를 심어놓았고 이날 리버풀은 후반 34분 동안 내리 3골을 넣으며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리버풀은 4월 14일날 경기를 치렀습니다. 6위는 리그 최악의 팀. 2005-2006 시즌 썬더랜드는 리그 26골을 넣었는데 이에 리그 득점왕이 홀로 27골을 넣었습니다. 그가 바로 티에리 앙리였죠. 당시 썬더랜드가 얼마나 못했냐 하면 시즌 개막 후 5경기 연속 패배했으며 리그 8라운드부터 22라운드까지 15경기 연속 무승에 시달립니다. 즉 8라운드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꼴찌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더비 카운티에 이어서 역대 최악의 EPL팀 2위에 오른 썬더랜드는 2005년 그해 여름 존 스테드, 골키퍼, 켈빈 데이비스, 앤드 그레이 등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당시 감독 믹 메카시는 2003년 썬더랜드 감독으로 부임해서 2부 리그 우승을 하며 2005년 EPL로 성격을 했지만 이 참혹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썬더랜드 회장과 함께 팀을 떠나게 됩니다. 5위는 기록은 꼴찌지만 우승. 2016년 프리미어 리그를 우승한 레스터 시티는
순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표가 리그 강등 수준이었습니다. 패스 정확도는 70%로 리그 꼴찌였으며 44%의 점유율, 경기당 평균 336회의 패스 횟수는 리그 강등권인 19위였습니다. 낮은 점유율과 적은 패스를 갖고 있는 팀이었지만 전방으로 나가는 롱패스가 리그 2위, 경기당 슈팅이 7.11회로 리그 1위였습니다. 그야말로 단순하고 과감한 슛이 리그 공 행진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홈경기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장면은 축구팬들의 눈을 의심케 했고, 마레즈의 환상패스, 바디의 치명적인 침투는 가공할만 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시즌 시작전 우승 확률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을 확률, 네스호에서 괴물이 발견될 확률과 맞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스터의 우승을 두고 동안하고 불렀죠. 라니에리 감독은 전 시즌 리그 14위를 하던 레스터시티의 감독으로 부임했고 압박과 역습의 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레스터시티가 리그 우승 퍼레이드를 펼치던 날 도심가엔 24만 명의 시민이 몰려나옵니다. 레스터시티의 인구수는 33만 명입니다. 4위는 7슈팅 5골. 2010년대 초중반 첼시의 오른쪽을 책임진 선수는 이바노비치였습니다. 매년 3000분 정도 뛰면서 공격과 수비 만능의 모습을 보여준 그의 2013년 기록은 놀랍습니다. 바로 2012-2013 시즌 이바노비치의 유효슛 7개 중 무려 5개의 슈팅이 골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이바노비치는 10년간 첼시 소속으로 리그에서만 22골을 작성을 합니다. 이미 골 넣는 수비수로 유명했는데 이에는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수비수 중 팀 내 득점 1위였고 4위 토레스에 이어서 팀 내 득점 5위에 오릅니다. 경기당 0.7개 정도 슈팅을 시도하는 이바노비치는 개막 경기 위건전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을 터뜨렸고, 이는 첼시의 전체 유효슛 3개 중 중요한 하나였습니다. 이바노비치는 2016년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결국 자유계약 신분으로 제니트로 떠납니다. 3위는 1승이 반절했던 선수. 2007-2008 시즌 8경기 리그에 출전을 했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레스 베일이었죠. 리그 16위로 토트넘이 최악의 성적을 거둘 무렵 버밍엄전 베일이 왼쪽 수비수로 선발로 나왔지만 후반 75분 후안데 라모스 감독은 로비킨이 퇴장을 당한 후 수비력 강화를 위해서 이영표를 투입하고 맙니다. 가레스 베일의 첫 승은 결국 시즌을 넘겨 2008-2009 시즌까지 옵니다. 시즌 초 선발로 나선 리그 13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자 결국 벤치로 밀려났고, 토트넘은 놀랍게도 그가 없는 동안 7승 2무 2패를 기록합니다. 2008-2009 시즌 리그 출전 경기 중 1승도 못 거둔 베일은 2009년 여름 절실부심하며 시즌 돌입을 준비하다 그만 무릎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개막 상대는 당시 막강한 리버풀이었기에 토트넘은 걱정했으나 이게 웬걸, 리버풀전 승리에 이어서 개막 4연승을 달려버립니다. 베일은 7라운드에 등장을 했는데 이미 경기는 로비킨의 헤드트릭으로 4-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단 6분만 뛰고 토트넘에서 리그 첫 승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적 후 리그 24경기의 무승 기록 때문에 한때 버밍엄으로 팔릴 거란 루머까지 돌기도 했죠. 2위는 원정 경기 0골. 2013년 한 해 동안 첼시의 스트라이커들은 리그 원정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토레스, 스터리지, 덴바바로 구성된 첼시의 스트라이커진은 토레스가 4골, 덴바바가 4골, 스터리지는 1월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8골을 넣은 셈인데 이 중 원정골은 단 한 골도 없었습니다. 2013년 여름에 합류한 사무엘 에토 또한 큰 경기에 강했지만 놀랍게도 모두 홈 경기에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첼시의 공격을 이끈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당 아다르였습니다. 팀 내에서 유일하게 리그 두 자릿수인 14골을 터뜨렸고 수비수 골키퍼 제외하면 팀 내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였습니다. 당시 맨시티와 리버풀이 100득점을 넘게 올리는 화력을 자랑할 동안 첼시는 71득점으로 나쁘지 않은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부진이 심각했지만 첼시를 리그 3위로 올려놓은 것은 27점밖에 내주지 않는 리그 최저 실점의 수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망의 1위는 크리스마스의 악몽. 리버풀은 크리스마스에 리그 1위를 기록했던 최근 3번의 시즌에서 단 한 번도 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2013년, 2018년까지 정확히 5년 주기이며 크리스마스 1위 3번을 하고도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한 팀은 리버풀이 유일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첼시, 맨유, 맨시티, 레스터는 크리스마스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한 후 모두 리그 우승을 해냈습니다. 리버풀이 크리스마스 1위일 때 2위였던 맨유와 맨시티는 그에 모두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EPL 역사상 가장 슬픈 준우승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은 2019년 단 1패만을 기록했고 득점왕을 2명이나 배출한 강팀이었지만 스포츠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첫 리그 우승을 해냈지만 2020-21 시즌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 전 EPL 무대에서 왕으로 군림했지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